안녕하세요. 저는 손유나라고 하고 여기 7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여기 애플와이드 학교에 온 지는 2년째 거의 돼가요. 제가 이 학교를 지원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 엄마의 친한 친구분의 아들과 딸들이 여기 애플와이드 학교에 다녔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학교라고 소개를 많이 받아서 올 때 더 기대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 학교 웹사이트 같은 데를 둘러보는데 이 학교는 다른 학교들보다 그렇게 막 엄청 크지 않아서 그 점이 마음에 들었는데 학생 친구들과 더 많이 팀워크도 좋아지고 또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손태호라고 하고요. 현재 8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이 애플와이드를 다닌 지는 한 2년 정도 되었고 정말 작은 공동체 속에서 많은 즐거움을 이렇게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애플와이드 스쿨은 뉴 잉글랜드에 있는 작지만 위험 있는 주니어 보딩 스쿨이고요. 보스턴에서는 1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는 피치버그라는 도시에 있는 학교인데요. 26에이커가 있고 10개의 빌딩들이 있어요. 안에 캠퍼스에. 그리고 또한 ESL 프로그램이 되게 탄탄하게 되어 있고 선생님도 정말 저희 잘 지도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애플와이드 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과학 수업인데요. 그 이유는 그냥 종이에서 그냥 뭘 쓰기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뭐 다양한 비디오 같은 것도 보고 뭐 실험 같은 것도 정말 많이 하고 이런 글씨 같은 거 원소기호를 이용해서 글씨를 쓰는 것도 정말 많이 하고 네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저희 과학 선생님 미세스 씨 진짜 좋은 선생님인데 열정도 많으시고 저희 정말 잘 가르쳐 주셔서 좋습니다. 이 애플와이드 스쿨은 엄청나게 이렇게 높은 수준의 보딩 프로그램을 이렇게 학생들에게 5학년부터 9학년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만약에 일주일 보딩을 하게 되면 보스턴을 방문하고 뉴욕 또 그리고 추후에 다닐 고등학교도 방문하고 미스터에서 보스턴까지 가서 대학 농구 게임도 보고 뉴버리 스트리트에서 그 쇼핑도 하고 그 외에도 박물관, 스키 그리고 봉사 활동까지 여러 가지 과외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학교가 왜 특별하냐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일단 이 작은 공동체와 스포츠에 대해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 작은 공동체에서 이 나오는 유대감 같은 게 정말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설립이 될 수 있고 친구들 간에 아니면 또 선생님들 간에도 또 이 애플와이드에서는 스포츠를 이렇게 모든 학생들에게 참여를 시키게 하는데 이게 그렇게 흔한 학교들은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애플와이드에서는 이렇게 참여를 다 시키게 해줘서 그 점이 가장 이 학교를 특별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는 다른 학교들과 달리 향상된 학업 커리큘럼인데요. 이 커리큘럼은 이 모든 학생들에게 운동과 그 아트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뭐 축구, 농구 그런 것과 아트랑 샵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나요? 저희 학교는 여러분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 학교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질문들을 완료해주세요. 그럼 캠퍼스에서 뵐게요.